감기. 아.
드리겠습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51권이 이렇게 우리 손에 왔습니다. 열애 출연품 두 번째인데 열애 출연품이 모두 세 권입니다. 열애가 출연하시다. 며칠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열애 출연품을 잘 이제 읽으면서 열애가 이 세상에 출연하신 데 대한 아주 차원이 높고 아주 깊고 깊은 뜻을 살펴볼 수 있는 그 경전이 바로 화엄경 열애 출연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그 상식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부처님의 어떤 생애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뭐 여러 가지 그 인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한 것이고 보다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열애 출연품입니다. 이 열애 출연품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열애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여불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또 이제 뭐 한 마음이니 한 물건이니 무슨 법성이니 자성이니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생각해 볼수록 불가사의하고 그 참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그 실체가
바로 우리들이 다 지니고 있는 그 한 물건, 진여자성, 그 기능을 우리가 면밀히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정말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기능을 가졌는가? 우리가 카메라니 무슨 뭐 비행기니 컴퓨터니 뭐 인공위성이니 등등 현대 문명이 이룩한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그 결실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가 들어서 만들었다? 우리 마음 자리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여자성이 작동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과학 문명이 아직도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 열의 출연품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야 참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도 신기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러한 경지를 2600년 전에 환히 들여다보고 깨달아서 설명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그 귀중함에 대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되고 더 아끼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서문을 읽고 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부처님의 지혜 자세히 보라.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마치 허공이 의지할 곳 없음과 같도다. 중생들의 갖가지 즐거움과 그 밖의 모든 방편과 지혜가 모두 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의지함이 없도다.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부처님 모든 해탈이 모두 법계를 의지했지만 법계는 늘거나 주는 일 없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 지혜를 내지만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또한 다함도 없도다. 땅속 깊이 흐르는 물을 구하여 얻지 못함이 없으나 생각도 없고 다함도 없어서 공덕의 힘이 시방에 두루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어서 만약 부지런히 수행만 하면 지혜의 광명을 빨리 얻으리라. 용에게 네 개의 구슬이 있어 온갖 보배를 내지만은 깊고 비밀한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도 그와 같아 내지만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들만 보느니라. 바다에 네 개의 보배가 있어 온갖 물들을 빨아먹듯 바다에 물이 넘치지 않고 또한 늘거나 주는 일 아주 없듯이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번뇌의 물들 쉬고 그거에 애착 제거해 늙고도 서서 거지 없으며 부처님과 보살들을 능히 내느니라. 하방과 유정천과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모두 허공을 의지했지만 허공은 분별이 없듯이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 대중의 모든 지혜가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분별이 없도다. 설산에 있는 나무 이름을 다하지 않는 뿌리라 하며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내나니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열의 종자 속에서 나고 보리를 이미 얻어서는 다시 보살의 행을 내도다. 어떤 사람이 마른 풀을 손도 잡아 세계가 타는 불에 넣으면 금강산도 오히려 활활 타는데 이 마른 풀이 타지 않을 리 없도다. 새 세상 것과 모든 세계와 여러 중생들 저 마른 풀은 설사 타지 않는다 해도
부처님이 모르는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의 아름을 설상해 대천세계를 능히 깨뜨리는데 다른 맞는 바람이 막지 않으면 악문 세계를 다 파괴하리니 근지의 바람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유혹을 소멸할지 훌륭하고 경호한 바람 따로 있어서 여의 지위에 머물게 하도다. 예컨대 여기에 크나큰 경쟁이 있어 삼천세계와 무운 분량이 같지만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일진도 모두 그러해 은미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경전을 꺼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게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지만 그만한 생각에 얽힌 바 되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듯 여 부처님이 크신 자비로 그만한 생각을 얻고 이와 같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든 보살을 이익되게 하도다.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죠. 예컨대 여기에 크나큰 경전이 있는데 삼천 대천세계하고 그 분량이 같은 이 우주하고 똑같은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경전이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어. 그렇게 큰 경전이 막 작은 먼지 속에 있어. 그런데 먼지 먼지마다 똑같이 있어. 뭐가 짐작이 가죠?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떤 총명한 사람이 있어서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경전을 꺼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되게 하듯이 사람 사람에게 똑같이 진여자성 진여불성이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꺼냈어. 꺼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열리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만 그거 가지고 그 보물 하나 가지고 사는 거야. 전번에 완주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완주, 완주가 뭐 그러는데 큰 마음 구슬, 진여불성의 구슬을 그만 그것만 굴리면서 논다 이거예요. 사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뭐 그 먹고 입고 그 의식주 문제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놀아도 돼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놀아도 아주 실컷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어. 그거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이게 뭐 비유가 법이고 법이 비유고 이제 그렇습니다. 열의 출연품에 와가지고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부처님이 이 땅에 와서 부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과 이 땅에 와서 또 하신 일, 우리 중생에게 미친 그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열의 출연품 세 권이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100번씩 읽으십시오. 이 책 가져가가지고. 정말 이게 나들나들, 종이가 나들나들 하도록 읽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음미하고,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고, 거기에 그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 어떤 그 삶의 양식을 거기서 찾고, 그래야지 뭐 세상, 쫓아가봐야 답이 없어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목만 더 마르고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 그 우리가 뻔히 알아. 하도 부처님 말씀 많이 들어서 뻔히 아는데 또 목마르다고 짠물을 마신다. 또 바닷물 또 마신다. 마시면 또 이제 목은 더 마르고. 이거 아니라던데 아니라던데 하면서 거기에 또 짠물에 미련이 있어서 또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후회하고 또 마시고는 또 후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화엄경 같은 시원한 그런 거 천연수를 이렇게 한 모금 쫙 마시고 나면 그만 속이 후련하게 다 풀려버리고 전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
불교 수행,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뭐 특별히 어디서 뭐 횡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큰 뭐 복이 생각지도 않던 게 굴러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 그거는 이제 불교를 잘못 알고 잘못 기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가르침 화엄경을 앞에 놓고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절대 방편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소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그다음 문제.